신기하다. 약간 산토리니 느낌인데? 와, 아니 나는 전망대에 왔다 그래서 바다 전망대니까 바다가 바로 보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 대박이야. 약간 색감 보정한 거. 맞아 맞아. 보정값 찌게 들어간 느낌. 근데 저기 왜 사람들 몰려 있지? 여기 동굴샵 포인트 있다 그랬잖아. 저기 내려가 보자. 저긴 것 같아. 왜 사람들이 왜 저기 있나 했어. 여기네 여기야. 여기 보면은 조경배라고 써 있는 데가 있거든. 여기로 내려오면은. 뭔가 동굴샵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이거다. 재밌다 이렇게 찍으니까. 아니 이거 누가 발견했지? 동굴샷으로 누가 발견한 거야 도대체. 상 주고 싶어. 여러분 여기 오시려면은 저런 식으로 작은 삼각대를 준비해 오시면 좋아요. 저희처럼 카메라로는 좀 힘들어서 핸드폰으로 했더니 좀 쉽게 찍히는 것 같아요. 사진 건졌네 아주. 여기에서 엄청 특출나게 자라기보다는 되게 양심이 있대. 그래서 되게 가성비 맛집이라고 하더라고. 아 맞아 맞아. 뭐 찍을 순 없지만 다 현지. 오와 찐이다 찐. 진짜 맛있게 먹었어. 맛있어요. 완벽했다. 완벽했다. 오늘 저녁. 완벽했다. 이것도 써야 돼? 아, 갑자기 동굴 탐험을 하게 됐어.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 볼게요. 우와. 좀 맛있나?
신기해. 우와, 저 위에 봐봐. 아니, 어떻게 이런데 물 흘려서 오지? 우와. 이거 길 맞지? 약간 야, 헬멧 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와, 진짜 한 30분 걸린 것 같아, 그치? 나 좀 늙은 것 같아. 재밌었어. 그렇지 않아? 이런데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어, 그... 울진에. 근데 예쁜 인증샷을 건지진 못할 것 같아, 여기. 괜히 성육을 치면 여기 사진은 안 나오더라고. 성육을 해 진짜 포토존은 이쪽에 있지. 이런 데서 보다는 여기 보면 나무 펜스로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 이게 더 느낌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찍어줄게. 여기서 봐봐. 오우, 예쁘다. 하나, 둘, 셋. 이 건물 자체가 막 찍어도 화보야. 어, 이런 데 있을 것 같은 건물이 아니야. 너무 예쁘다. 그래, 여러분. 따라라, 아, 아니다. 요즘에는 두둥 하는 거지. 하나, 둘, 셋. 와. 천장 봐, 디테일. 여기 진짜 해외 같아. 약간 와, 아니 오빠가 아니라 뷰가 미쳤어. 우와, 여기 뭐야? 아니 무슨 스페인 온 거 같아. 갤러리 사장님. 어, 그러네. 와, 멋있다 여기. 아니 영덕에 이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어? 그치? 아니,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 바다멍 하기 딱 좋은 환경이야 지금. 되게 많이 보이는 키워드가 있는 건 7번 국도 여행? 뭐 이런 식으로 뜨더라고. 7번 국도? 그게 왜 유명하지 싶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느끼겠어. 그냥 달라. 다른 데랑 뷰 자체가 좋은 데 너무 많잖아. 사실 이번 여행이 좋았던 건 그거 같아. 어떤 관광지나 뭐 여행지를 가서 좋았다기보다는 드라이브 하다가 내가 원하는 풍경이 나오면은 그냥 바로 차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환경? 그게 너무 좋더라. 모든 곳이 다 아름다웠어. 어, 진짜. 아, 그냥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아름답다라는 말의 뜻을 알아? 아름답다? 응.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문헌 같은 데서 이제 발견이 된 건데 아름답다 할 때 아름의 뜻이 나래. 그래서 아름답다에서 아름을 나로 바꿔봐. 나답다. 어 그런 말. 나다울 때 그게 아름다운 거다. 감동적이지. 그러게요? 뭉클한 말이야. 나다울 때가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다음 경북 여행도 좀 그런 의미에서 기대가 되는 것 같아.